9월 둘째 주 연예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9월 둘째 주 연예계를 달군 새로운 핫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베스트 5의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계 최고의 대목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 편의 기대작이 관객몰이에 나섭니다. 무엇보다 세 명의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영화들이기도 한데요. 먼저 베테랑으로 천만 배우 대열에 들어선 유아인 주연의 사도. 이전 작품에서는 그냥 소시오패스죠, 그 친구는. 그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광증으로 빠져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연기했습니다. 유아인의 사도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와의 호흡. 이루 말할 수 없고 더할 나위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작업이었던 것 같고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유아인 씨 뭐 그전 작품들 뭐 다 봤고요. 꼭 같이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사도라는 멋진 작품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송강호 유아인의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영화 사도는 9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어 또 한 편의 기대작. 네, 안녕하세요. 서부전선으로 돌아온 여진구입니다. 바로 여진구 주연의 영화 서부전선.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 책을 받고 예? 이건 여진구다. 사인을 안 하고 여진구를 캐스팅해주면 하겠다. 아, 정말요? 제 조건이었어요. 먼저 사인한 건 여진구입니다. 아... 사인한 거 확인하고 저희가 사인. 선배님들 남자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 예쁨을 많이 받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배 설경구와 열연한 여진구.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또 한 편의 감동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 서부전선과 같은 날 개봉을 앞둔 권상우 주연의 코미디 액션 영화 탐정 더 비기닝. 아기 둘을 키우는 내가 이 강대만 역할을 하면 어떨까?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저의 어떤 아빠로서의 생활을 모르는 관객들한테도 좀 갈증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탐정으로 변신해 유쾌한 액션 연기를 선보일 권상우. 성동일과 비전을 앙상블 역시 관전 포인트. 전체적으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당연히 한국 배우로서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그때는 우리 것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10일 오후 열린 2015 서울 드라마 어워즈.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한류 스타 이민호와 이영애가 한류 공로대상을 나란히 수상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 두 한류 스타의 남다른 레드카펫 스타일이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체 발광, 여신 강림을 방불케 한 이영애. 네, 오랜만에 시상식에 참석해서요. 설레이기도 하고 또 즐기러 왔습니다. 네. 급이 다른 우아한 블랙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블랙 튤 베이스에 벨벳, 마이크로 비즈 등의 디테일이 특징인 우아하면서도 모던함이 묻어나는 블랙 드레스로 세계적인 명품 V의 2015 FW 컬렉션 작품,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는군요. 드레스는 혼자 고르신 거예요? 네, 함께 골랐어요. 네. 블랙 드레스의 우아함에 정점을 찍은 클러치와 스트랩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랙 힐까지. 이영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더욱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민호 역시 블랙 컬러의 수트와 스트라이프 셔츠, 그리고 넥타이를 매치해 전형적인 턱시도 스타일을 벗은 편안하고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선보였는데요. 네, 오랜만에 공식성 석상인 것 같아서 너무 일단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드라마의 축제잖아요. 네. 오늘 자리만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즐겁게, 네, 재밌게 이따 가겠습니다. 어김없이 완벽한 수트핏을 과시한 이민호. 스키니 팬츠를 입은 듯 타이트한 수트로 무겁지 않게 연출한 점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윤은혜의 의상 표절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 이후 윤은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은혜는 논란 이후 직접적인 입장 발표 없이 언론이나 외부 노출을 극도로 차단한 채 제갈길을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표절 논란이 시작된 프로그램인 중국 동방위성 TV 여왕의 패션 녹화 참여를 강행한 것.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인 의상이 국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 새로운 녹화분을 촬영한 건데요. 한 연예 관계자에 의하면 녹화 도중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녹화를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윤은혜에게 형식적 사과와 해명이라도 듣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윤은혜 측의 입장은 우리 이름으로 컬렉션을 홍보하지 마라였는데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처음 표절 논란 이후 윤은혜가 디자인한 다른 의상 두 벌도 표절이란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윤은혜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상황. 이처럼 윤은혜의 모르쇠 일관에 적지 않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어지는 표절 논란에 대한 윤은혜 측의 명확한 해명과 진실 규명이 절실해 보입니다. 군복무 중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 씨의 출산 사실을 두고 김현중의 부친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10일 K스타와의 단독 전화통화에서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모른다며 12일이 출산 예정일이라고만 듣고 기다려왔는데 기사를 통해 출산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는데요. 출산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친자 확인 거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다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친자 확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최 씨 측에 먼저 자신들에게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현중의 부친은 최 씨 측이 주장하는 김현중의 친자 확인 거부에 대해 특히 더 분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친자 확인은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고 만약에 김현중의 아이가 맞다면 아이만큼은 분명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권에 대해서는 결코 굽힘 없이 강하게 나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경하게 뜻을 전했습니다. 최 씨의 출산 사실이 전해진 건 9월 10일 K스타를 통해 김현중이 9월 초 예정돼 있던 첫 휴가를 취소한 사실이 단독으로 전해지면서부터인데요. 이와 함께 최 씨의 임신이 언급됐고 한 매체를 통해 최 씨가 9월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가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거부해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 확인을 거부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김현중은 하루빨리 친자 확인을 해 친자가 맞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김현중의 소속사 측 역시 최 씨 측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최 씨 측의 친자 확인 거부 주장을 부인했는데요. 친자 확인과 별개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방송인 서세원과 이혼에 합의한 서정희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정희의 근황을 알아보던 중 그녀가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K스타 취재진. 서정희를 만나기 위해 귀국 날짜 파악에 나섰는데요. 지난 10일 오후 서정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습니다. 베이지색 비니 모자에 네이비색의 롱 원피스를 입고 카트를 직접 끌고 나온 서정희. 단아하면서도 청순한 미모는 주위의 관심을 단번에 끌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정희는 취재진의 인사에 밝은 미소로 답하며 프랑스 최대의 인테리어 박람회에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메종 오브제 갔다 오는 길이에요. 예전부터 그녀의 인테리어 솜씨는 전문가들도 극찬할 정도로 훌륭했고 이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쓴 바 있는데요. 이혼 후 처음으로 언론 매체와 만난 서정희는 전과 달리 한층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좀 해결이 돼서 좀 한
한결 좀 가벼우셨을 것 같고요. 네. 뭐 확인하신 대로니까요. 기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는데요. 남편이 전화 왔잖아요. 너 파리에 있냐? 서세원에게 문자가 왔다면서 문자 내용을 읽는데 32년이 넘게 같이 살아온 만큼 아직 남편이라는 호칭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행동과 말투에서 힘차고 씩씩한 기운이 가득했는데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줄 거고요. 다시 이제 새로 일어서서 더 열심히 살아서 저처럼 힘든 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일 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귀국 후 당분간 경기도에 있는 한 친척의 집에서 지내며 자기 쇄신에 집중할 것이라는 서정희. 쏘가리하고 가슴 아팠던 과거 상처를 딛고 웃음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